안녕하세요. 금빛 대리입니다. 좀 어제는 하루 좀 쉬고 오늘 또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체 조립도 끝났고 비행할 준비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비행을 하면은 이거 어떤 모드에 놓고 어떻게 비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옆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 게시판에 많이 주는 그뭐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질문 중에 비행 모드에 관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좀 오늘은 비행 모드랑 그 다음에 요 비행 모드 설정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카메라 각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비행 그 드론의 비행 특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론적으로나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고 할 때도 이게 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론이 앞으로 이렇게 있을 때떠 있을 때 앞으로 날아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모터가 두 개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쪽 모터랑 두 개가 돌게 되는데 제가 또 손으로 깨작깨작거리고 있네요. 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참 툴이 하나 필요한데 좀 섹시한 걸로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시나요? 자, 드론이 이렇게 뜨죠. 기본적으로 뜨면은 위로 뜰 때는 이렇게 뜰 때는 모터 4개가 동시에 같은 속도로 돌아서 안정감 있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모터가 드론이 앞으로 갈 때는 이 뒤에 두개 모터가 앞으로 더 빨리 돌아서 기체가 이렇게 기울어서 앞으로 날아가요. 스로틀을 이렇게 기체가 기울게 하려면 여러분 조종기에서 바로 조종기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피치를 밀면 기체가 앞으로 기울면서 앞으로 가게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놓으면 돌아오겠죠. 요 상태 이렇게 밀어서 가다가 돌아오는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 기울었다가 돌아 내 중간에 딱 놓으면 돌아오는 요게 앵글 모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체를 앞으로 기울였다가 돌아오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앵글 모드예요. 기체를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밀어요. 이렇게 기울겠죠. 이렇게 기울었죠, 기체가. 이 기체가 놓으면 돌아와요. 요게 앵글 모드예요. 요렇게 놨을 때 이렇게 기체가 돌아와 주도록 만드는 게 앵글 모드입니다. 이 앵글 모드가 바로 플라이트 컨트롤러 안에 있는 자이로 센서가 막 기울어져 있는 거를 인식을 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였을 때는 여기 뒤에 두개 모터가 빨리 돌게 되죠. 그리고 이쪽 모터가 좀 늦게 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었던 걸 돌려줘요. 그리고 역시 반대쪽으로 롤을 반대쪽으로 밀면 이렇게 기울었다가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게 앵글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앵글 모드는 이 기울였을 때 기체를 이렇게 기울였을 때 일정 각도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이 값을 베타 플라이트 같은 곳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베타 플라이트에서 앵글 모드일 때 최대 어느 정도 각도까지 기울어라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앵글 모드고, 그 다음에 호라이즌 모드라는 게 있어요. 호라이즌 모드는 이렇게 할 때까지는 그냥 기울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갑자기 확 이렇게 끝까지 가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버려요. 이게 호라이즌 모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피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피치를 살짝 올리면 살짝 기울죠. 이 상태에서 끝까지 밀면 얘가 한 바퀴 이렇게 휙 돌아버립니다. 끝까지 밀면 이렇게 돌아요. 이걸 놓을 때까지. 그리고 놓으면 다시 수평을 딱 잡아줍니다. 이게 호라이즌 모드예요. 끝까지 밀었을 때 빠르게 반응하면서 돌아서 놓으면 다시 균형을 잡아주는 게 호라이즌 모드입니다. 앵글 모드와 호라이즌 모드는 앵글 모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계 비행에서 맨 처음 드론을 접했을 때 드론이 움직이는 것들을 연습하게 해주는 게이 바로 호라이즌 모드고요. 그 다음에 아니,
앵글 모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각도를 제한하고 다시 자세를 제어하도록 도와줘서 시계 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혹은 구글 비행을 처음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앵글 모드예요. 그리고 호라이즌 모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해서 이렇게 회전도 하고 묘기도 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호라이즌 모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아크로 모드, 그러니까 아크로바틱 모드라고 해야 되겠죠. 아크로 모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울여요. 빛을 기울였죠. 놓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자이로의 계산값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자이로는 인식은 하고 있어요. 기체가 나 얼마만큼 기울어 있어라는 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거를 다시 보정해주지 않아요. 모터 쪽으로. 이거 보정은 다시 이걸 이렇게 내려서 피치를 내려서 조종자가 직접 보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밀면 그 이 조종기 스틱의 반응값, 스틱의 반응하는 각도는 거의 그 호라이즌 모드랑 앵글 모드랑 비슷해요. 호라이즌 모드랑 아크로 모드랑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반응을 하지만 이 값을 보정하지 않는다는 데서 호라이즌 모드와 아크로 모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이면 기울고 놔도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아크로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로 모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글 비행을 할 때 이제 아크로 모드로 하시면은 좀 더 빠르고 다이나믹한 비행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구글을 쓰고 앵글 모드나 호라이즌 모드를 할 수도 있는데 구글 쓰고 호라이즌 모드는 그닥 추천할 만한 비행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그냥 자세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글 비행을 하실 때는 앵글 모드로 처음에 도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아크로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걸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호라이즌 모드를 중간에 거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턴을 내가 조종기를 밀었던 뭐 미는 느낌을 모르는 상태에서 턴을 해버리고 돌아버리니까 갑자기 사용자 그 조종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 구글 비행할 때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앵글 모드, 그 다음에 아크로 모드로 전환하시는 걸 네,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 기체의 기울기를 좌우하는 거는 바로 이쪽 오른쪽에 그 롤 피치 버튼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모드 2기 때문에 스로틀이 왼쪽에 있고 스로틀과 요거를 왼쪽에서 하고요. 스로틀이 올린 다음에 다시 안 돌아오죠. 얘는 올렸다 내리면 돌아오는데 안 돌아와요. 이게 스로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갔다 돌아오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게 모드 2. 그다음에 뭐 모드 3도 있고 모드 4도 있는데 보통 모드 1은 왼쪽에 오른쪽에 그 스로틀이 있고 모드 2는 왼쪽에 스로틀이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모드 1은 주로 헬기에서 많이 쓰던 방식이고요. 모드 2는 이제 드론 쪽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모드도 다 있어요. 요즘 많이 그 새로 나온 게 이제 3D 모드라는 게 있는데 3D 모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뒤집어서 우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드론이 이렇게 뜨잖아요. 프로펠러 바람이 이쪽 아래로 이렇게 불죠. 아래로. 네, 아래로 부는데 이걸 뒤집으면 바람이 위로 부니까 확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예, 안 떨어지고 계속 비행할 수 있게 되는 게 3D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3D 모드가 되면.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이제 요새 그 기술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하는데 입문자분들은 조금 이른 것 같고 헬기에서 3D 비행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 설정 방법을 한번 알아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예. 왜냐하면 모터의 회전 방향이랑 롤이랑 피치 방향이 뒤집혔을 때는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모터가 반대로 돌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기본적으로 앵글 모드, 호라이즌 모드, 그 다음에 아크로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서 비행을 하게 되는데 좀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시계 비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상관없어요. 근데 고글 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 각도입니다. 이 카메라가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매우 중요해요. 요거는 제가 전원을 넣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제가 지금 정리를 좀 안 해놔서 그렇지만 과감하게 고글에 전원을 넣고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터리도 좀 연결을 하고 자, 고글 비행에서 카메라 각도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카메라가 좀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 상태냐 하면 약 한 30도 정도 기울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30도가 별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30도가 되면요 지금 제 책상에 이 라인이 있어요. 위에 라인이 30도, 밑에 라인이 15도예요. 15도, 30도예요. 그러면 카메라가 15도 정도면 이제 이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거고 30도 정도면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놨다고 했을 때 예, 제가 딱 그냥 봐도 30도보다 훨씬 위로 15도보다 한쪽 위로 보고 있죠. 예, 딱 맞추면 제 드론을 이렇게 딱 맞추면 한 30도 정도 각도가 나옵니다. 거의 맞죠. 예. 왜 이렇게 놓냐 하면 이 카메라가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바로 여러분이 비행하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드론의 속도가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고 하면 됩니다. 본다고 보면 됩니다. 말을 더 듣네요. 무슨 얘기냐면 드론이 앞으로 빨리 날아가려면 요만큼 기운 거보다 이만큼 기운 게 훨씬 빨리 날아가죠. 바람이 뒤로 불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바람이 부는 각도가 더 아래쪽인데 이렇게 이 정도 각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근데 이렇게 기울면 바람을 뒤로 더 많이 미니까 더 빨리 가겠죠. 그래서 레이싱 드론들 중에 이제 선수들은 거의 이 정도 각도로 날아가는 드론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의 이 정도로. 네. 시합하면 거의 이거 이 정도 각도로 슉슉슉 날아요. 왜? 바람 이게 네 개를 같은 속도로 빨리 쏘니까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각도가 작으면 바람이 아래쪽으로 많이 오니까 스로틀을 적게 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 고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울면 이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각도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스로틀을 더 많이 쳐서 그 빨리 날아야 이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면 카메라는 어딜 보여요? 땅을 보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이 속도를 유지하려면 카메라를 하늘로 서 세워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각도가 돼서 앞을 보려고 하면 카메라를 이렇게 위쪽으로 해놓으면 이게 계속 빠른 상태만 유지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카메라 각도를 위로 너무 세워놓게 되면 계속 빠른 거예요. 계속 빠르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테크닉이나 이걸 구사하거나 회전이나 턴, 롤 이런 걸 하지 못하고 그냥 빠르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처음 입문하실 때는 카메라 각도를 15도보다 낮게 해서 고글을 이렇게 지금 제가 좀 높게 잡아놨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드론을 딱 놨을 때 바닥이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이 렌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바닥이 지금 저는 좀 거의 안 보이는 각도죠. 네. 초록색 바닥이 거의 안 보이는 각도죠. 카메라 각도는 네. 보이는 각도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각도가 여러분이 처음에 입문하신다 그러면 이 정도 각도가 맞습니다. 네. 이 정도 각도가 맞아요. 그래야 뜨고 내리고 속도보다 조향성, 그러니까 어느 왼쪽 오른쪽 돌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처음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비행을 하면 요거보다 약간 더 기울어요. 그러니까 지평선이 가운데 딱 걸쳐지는 정도의 각도에서 비행을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륙할 때는 한요 정도 각도인데 속도를 조금 올리면 카메라 각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평선이 카메라 중앙에 정 걸리는 수준에서 비행을 하실 수 있고 랜딩을 하실 수 있으면 딱 좋습니다. 랜딩하면 각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뀌겠죠. 날아갈 때는 그렇죠. 조금 빨리 날아가면 이렇게 되겠죠. 더 빨리 날아가다가 각도 세워버리면 바닥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를 여러분들이 비행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카메라 각도를 한 15도, 고거보다 15도 정도, 10에서 15도 사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속도를 더 올릴 때 카메라 각도를 조금씩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세팅을 해서 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처음에 비행하실 때, 처음에 이제 드론 완성해갖고서 딱 나가갖고서 비행을 할 때, 조작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롤을 치고 요를 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드론이 이 돌아가는 방향과 이해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떤 이상 증상이 있을 때도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자, 제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치를 치면 이렇게 가고요. 앞으로 기울고요. 피치를 뒤로 제끼면 뒤로 돌아요. 자, 이렇게 높이 뜨는 쪽 모터가 드는 겁니다. 도는 겁니다. 더 빨리 도는 겁니다. 피치를 앞으로 치면, 앞으로 밀면 뒤쪽 모터가 빨리 돌아서 앞으로 가는 거고요. 피치를 뒤로 치면 앞쪽 모터 두 개가 빨리 돌아서 이렇게 가, 저 뒤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롤을 왼쪽으로 치면 오른쪽 모터 두 개가 이렇게 빨리 돌아서 기울고 왼쪽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오른쪽 스틱의 기능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빨리 돌고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돌고 천천히 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돌면 제일 천천히 돌고 중간 속도 가장 빠른 속도 이렇게 기우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롤과 피치는 그렇게 동작을 해요. 이제 요를 치면 요는 뭐냐 하면 요는 이쪽 키가 옆으로 왼쪽 그러니까 드론이 왼쪽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왼쪽 오른쪽으로 도는 거는 이렇게 치면 1, 2, 4번 모터가 빨리 돌아서 이렇게. 그렇죠? 얘네 둘은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얘네 둘이 되겠네요. 왼쪽으로 돌리면 시계 반대로 돌리는 3번, 2, 3번 모터가 이렇게 돌리게 해주고 오른쪽으로 밀면 1, 4번 모터가 이렇게 돌게 해줍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게 해주고 이렇게 돌게 해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조작에 따라서 신호를 받아서 FC에서 모터 어느 쪽 모터가 빨리 돌아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모터가 돌게 해서 그 드론을 조작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로틀을 올리면 모터 네 개가 똑같이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을 하실 때 뭘 해주시면 좋냐면 이 조종기에 키 할당을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스로틀 내리랍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볼륨을 줄일게요. 아, 볼륨 줄이면 안 돼. 줄이면 안 되는구나. 저는 비행 모드를 어떻게 해놨냐면 중간에 기본 이쪽 키에다 비행 모드 변경을 해놨는데 기본 모드가 아크로고요. 내리면 앵글 모드, 아크로 모드, 위로 올리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시계 비행을 할 때도 있고 그 시계 비행으로 조금 이렇게 묘기 같은 거를 부리려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고글 비행을 할때 항상 아크로보드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키 할당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3단 키가 있어요, 조종기에. 예. 네. 그리고 3단 키에다가 앵글 모드하고 호라이즌 모드만 매핑을 해 놓으시고 가운데 쪽에다가 가운데 쪽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해 놓으시면 아크로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밍은 위쪽 아래쪽으로 내리면 아밍, 이거 비퍼, 그다음에 이거 아밍인데 지금은 제가 아밍은 해도 되겠다. 아밍, 예, 오프, 비퍼. 제가 이렇게 할당을 해 놓은 이유는 왜냐하면 드론이 내려오면 모터를 꺼야 되고 드론이 추락하면 모터를 끔과 동시에 끝까지 올려서 바로 수색할 수 있게, 드론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를 할당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키 할당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가끔 조종기를 잡고서 실수로 이거를 딱 이렇게, 네, 시스트로 위로 딱 올려갖고서 모터가 꺼지는 경우,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 할당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 아밍과 오프를 이쪽에 손이 잘안 닿는 데다 하시다가 이렇게 익숙해지면 아래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비행 모드도 마찬가지고요. 아크로 모드도 비행하다가 랜딩할 때, 처음에 랜딩할 때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랜딩할 때 이걸 제껴갖고서 모드 바꿔갖고서 랜딩 시도할 수 있도록, 네, 키 할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비행 모드에 따라서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키 조작을 할때 모터가 어떻게, 어떤 모터들이 어떻게 돌아서 움직이는지 알려드렸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왜 알고 계셔야 되냐 하면 기체가 돌다가 날다가 한쪽이 이상해요. 그럼 어느 모터가 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다가 갑자기 모터 기우는데 이 모터가 나간 건지 이 모터가 나간 건지 여러분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작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기울었는데 안 기울어요. 그럼 이 모터가 나갔을 수 있거든요. 이 모터가. 근데 여러분 이게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을 잘 알고 계시지 못하면 어떤 모터가 비행 중에 이상이 있는지 변속기가 이상이 있는지 모르니까 모터가 도는 방향인 키 조작에 반응하는 방향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행 모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드 설정을 꼭 조종기의 그 키에 AUX 할당하셔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 고글 비행 처음 들어가실 때는 카메라 앵글을 좀 낮게, 카메라 각도를 좀 낮게 해서 지평선이 보이는 상태로까지만 비행을 하시면 속도를 내기보다 좀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 비행 특성을 파악하는 데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사실 그냥 뭐아 이거 초보 처음에 시작하면 앵글 모드로 해요. 처음에 시작하면은 아 그래 뭐 호라이즌 모드로 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냥 감으로 하다가 한참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뭐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서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다가 그냥 어느 순간 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질 않아요, 잘.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서 조금씩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부가적으로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에어 모드라는 게 있어요. 에어 모드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레이싱 드론이 이렇게 날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스로틀을 내려요. 그 스로틀을 내리면 기체가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근데 기체가 기울은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반듯하게 내려오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다가 스로틀이 최저 미니멈으로 가면은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이쪽 모터가 보정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해줘요. 이게 에어 모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래요. 기체가 기울어서 떨어졌을 때 반듯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드론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든 뒤로든 옆으로든 이동하고 있죠. 날고 있어요. 날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냥 그럼 그냥 뭐 가다가 그 운동 에너지를 받은 상태가 운동 에너지가 사라질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떨어져요. 근데 에어 모드를 해놓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스로틀이 미니멈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해서 응용해서 레이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쭉 떨어지다가 자세를 빨리 잡아주기 때문에 다음 액션으로 들어가기 수월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다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키치기가 상당히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잡아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롤만 한 방향으로 쳐주면 돼요. 그거를 보정해 주는 게 에어 모드입니다. 뭐그 프리스타일 비행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자세를 잡아주면서 떨어지면은 조금 더그 스로틀이 최적합일 때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도 지금 그거를 지금 예,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비행 모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다 맛보시면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단계를 밟아 가세요. 시계 비행 단계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앵글 모드. 그리고서 앵글 모드가 익숙해지고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앞뒤 좌우 뭐 호버링은 기본이고요. 앞뒤 좌우 그다음에 고글이 여러분을 틀고 앞뒤 좌우 비행하는 거 연습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연습하고 팔자 비행 연습하고 팔자 비행 연습하고 나면은 이제 뱅크턴 연습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연습하게 돼요. 근데 그런 연습들을 시계 비행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그 날리고 뛰고 이런 키감을 익히시고 난 다음에는 고글 비행 넘어가시면서 요런 것들 알고 비행 모드에 대해서 이제 단계단계 밟아가시면 좋아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호라이즌 모드로 시계 비행으로 가지고 노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크로 모드로 그렇게 할수 있으면은 뭐더할 나위 없지만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고수가 됐을 때 얘기고, 예, 이 영상에 대해서 하는 얘기에 예, 코드음을 칠수 있을 때 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이 점점 길어지고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제 그 댓글이 남으면 저한테 메일로 바로바로 들어와요. 그러면 확인하는 대로 예, 답변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는 금빛 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